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일 밤 10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만만하게 보고 가덕도 공항을 지어주면은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가덕도 공항 건설 관련 법을 강행 통과시킨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고 가상 대결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더 심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이 부산시장 선거에서 졌을 경우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 것으로 간주되어 가지고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사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더라도 부산 선거에서 지면은 이번 선거는 진 것이다. 경상도 이간질에 실패했다. 경상도가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괜히 부산을 건드려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전국에서 선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부산입니다. 우리 역사를 봤을 때 민주화의 성지는 광주가 아니고 부산입니다. 더구나 부산 사람들이 부산 출신 문재인 정권의 선동에 안 넘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우선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이 53.6%, 잘된 일이다라는 응답은 33.9%로서 상당한 차이로 잘못됐다가 많습니다. 54대 34입니다. 54대 34. 큰 차이입니다. 광주 전라도는 좀 다르고요. 광주 전라도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잘못된 것이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특히 대구 경북 거주자 10명 중 7명 정도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부정적인데, 이건 뭐 예상됐습니다만은 해당 지역인 수혜 지역으로 알려진, 혜택을 보는 지역으로 알려진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잘한다 38.5, 잘못되었다가 54%나 됩니다. 잘못되었다 54, 잘했다 38.5.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7,981명에게 접촉하여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가지고 6.3%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PNR 리서치가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경남매일 공동 의뢰로 지난 18일에서 19일 이틀간 부산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는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를 뽑겠다는 사람은 53.3%, 민주당 김명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2.9%를 기록해가지고 큰 차이로 박영준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오늘 발표는 중요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강행 통과 직후니까 국제신문, 부산에서 나오는 국제신문 3차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김명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민의힘 박형준 동아대 교수 간 양자 대결을 가정한 경우에 박형준 47.4, 김명춘 34.6%로 12.8%포인트 차로 박형준 씨가 앞서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조사, 그러니까 지난달 10일, 12일의 조사 때의 격차 12%포인트보다 0.8%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오히려 격차가 더 심해졌다 이거죠. 이 조사는 언제 했느냐 하면은 27일, 28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된 이후에 한 거니까 이게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1차 조사 때는 두 후보 간 격차가 13.1%였습니다. 2차 조사 때두 후보 간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가 이번에 다시 12.8%로 늘어났다 이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박형준 교수는 5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높은 격차로, 상당히 큰 격차로 김전 장관을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부산 사람들은 선거를 참 잘하는데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경상도 정권이라도 잘못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대의에 충실합니다. 대의에 충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거가 1985년 2.12 총선이었는데 당시 전두환 정권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경남 출신이죠. 저 합천 출신입니다. 그런데 2.12 총선 때 전국에서 이변이 일어난 데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당시 집권 여당인 민정당 후보가 줄줄이 낙선을 했습니다. 여기서 야당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확대돼가지고 2.12 총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강경 야당 신민당이 제1당이 되고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민주화를 지도하고 그래야 2년 뒤에 6.29 선언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게 1985년 2.12 총선인데 이때는 전라도에서는 집권 여당 후보가 단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세 사람, 대구에서 한 사람, 강남에서 한 사람 이렇게 다섯 명이 떨어진 것이 이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부마 사태도 경상도 정권 박정희에 대해서 부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시위였고 그게 결국 11.6 사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출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부산 출신 정권에 반대하는 부산 사람들의 이 반골 의식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나훈아 정신이라고 하는데 나훈아 정신이란 게 뭡니까? 지난 추석 KBS 공연 때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역사책을 찾아봐도 왕과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걸 보지 못했습니다. 목숨 바치는 사람은 항상 안중근, 유관순 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세 부를 때 대한민국 만세보다는 대한국민 만세를 불러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당당한 나훈아 정신이 아직도 부산 시민들 마음속에 살아 있어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같은 그런 미지를 물지는 않는다. 현재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나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총공세를 펼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부산 사람들이 그 유명한 부산 사람들의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이번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문재인이 부산 시민들을 건드리는 바람에 부산시장 선거의 의미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결국 부산 시민들의 건강한 정의감이 살아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이번 선거가 흥미롭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트로트 가수, 그리고 트로트 작곡가, 트로트 작사가가 제일 많이 배출되는 데가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특히 부산입니다. 이 트로트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유행하는 노래라야 전국에 유행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개방적 성격, 부산 사람들의 솔직한 성격, 부산 사람들의 행동하는 성격,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생각, 이런 게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한국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면을 대표하고 있는 게 부산 사람이고, 부산 사람이 결심하면은 한국 정치판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번 오는 4월 7일 선거가 저 부마 사태와 비견되는, 또는 2.1 총선과 비견되는 부산발 정치 정권 교체의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 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